안녕하세요. 강미엔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백설공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피부가 새하얗다 라고 해서 스노우 화이트인데요. 이 스노우 화이트를 디즈니가 실사판 영화로 만들죠. 그런데 디즈니의 실사판 백설공주에는 좀 요상합니다. 난쟁이가 없어요. 난쟁이가 없습니다. 일곱 난쟁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 매체 데일리 메일이 백설공주 촬영장 스틸컷을 여러 장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키가 작지 않은 난쟁이 캐릭터들이 포착되어 있어요. 한 명은 뭐 키가 작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키가 큽니다. 일곱 난쟁이 중에서 키가 작은 캐릭터는 한 명뿐이에요. 나머지 난쟁이들의 인종, 성별, 키 전부 각양각색입니다. 주인공도 라틴계입니다. 라틴계. 자, 그래서 라틴계라 가지고요, 이런 패러디도 나왔어요. 스노우 화이트가 아니고 스노우 브라운이다. 스노우 브라운. 그리고 일곱 난쟁이가 아니고, 말하자면 다양성을 추구한다라는 이 PC 있죠. Politically Correct. 여기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끌어다 모으다 보니까, 아니, 귀엽지도 않고 그냥 약간 범죄자형의 남자들, 샌프란시스코에서 다 모아왔나? 노숙자를? 뭐 이런 느낌?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 솔직히 제니큼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백설공주가 원래 피부가 하얗다고 해서 스노우 화이트라고 했는데, 아니 뭐 스노우 화이트가 주인공일 수 있는 거지, 이걸 굳이 이렇게 라틴계 주인공으로 해야 되는가? 자, 여기 디즈니가 선천적 왜소증을 앓고 있는 배우 피터 딩클리지의 비판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난쟁이로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백설공주 역으로 라틴계 여배우를 캐스팅한 것, 이거 진짜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하지만 스틸컷이 공개된 이후에 일각에서는, 아니 백설공주? 우리가 옛날부터 알던 백설공주랑 너무 다르잖아. 난쟁이도 아니네. 그래서 이런 패러디 나옵니다. Off White. White가 아니고 Off White. And the seven diversity hires. 자, 다양성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성에 기초해서 캐릭터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틸컷입니다. 원작 속 백설공주와 난쟁이들과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PC 백설공주다. 이 얘기도 나옵니다. PC 백설공주.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가 자꾸만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흥망성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도 많이 나옵니다. 40년 전에 디즈니는 침몰하는 난파선이었습니다. 1984년 파라마운트의 사장인 마이클 아이즈너를 CEO로 영입해서 지상파 방송사 ABC를 인수했고요, 스포츠 채널 ESPN도 인수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벗어났어요. 자, 이렇게 디즈니가 점점 더 이상한 캐릭터 만들다 보면 나중에 원숭이 백설공주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즈니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회사입니다. 가장 큰 미디어 회사예요. ABC,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MBC, KBS, SBS 중에 하나의 방송국을 디즈니가 산 겁니다. ABC 인수했고요, 스포츠 채널 ESPN 인수했고요, 그 이후에 스티브 잡스의 픽사 인수했죠.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로 유명한 루커스 필름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사 20세기 폭스사도 인수했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도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미디어, 최고의 미디어 제국 아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PC주의로 나가고 있죠. 지금 디즈니는 TV, 케이블 방송, 스트리밍,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테마파크,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강한 캐릭터 저작권 사업의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세계 1위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영화만 놓고 보면 디즈니사는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 중에서 가장 적은 편수의 영화를 매년 공급하지만 점유율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특히 디즈니가요, 10억 달러 흥행 돌파 편수를 총 21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도 그렇고 자꾸만 PC주의로 나가서 주인공을 흑인이나 라틴계로 내세우는 경우 많죠. 제일 유명했던 넷플릭스 시리즈가 퀸 샬롯이었잖아요. 퀸 클레오파트라도 그랬고요. 흑인을 자꾸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흑인이 여왕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가 만들면 흑인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패러디물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요.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면은, 자, 여기 주인공입니다.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주인공이고, 워크 크리티시즘을 받고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 데일리 메일 보시면, 스노우 화이트 앤 더 세븐 점점점이에요. 세븐 드와프인데, 난쟁이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일곱 명의 난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politically correct companion 이렇게 제목을 쓰고 있어요. politically correct companion. 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실사판 촬영 장면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뭐야, 백설공주가 이렇게 스노우 브라운이야? 그리고 왜 난쟁이는 한 명밖에 없고 다 키 큰 남자들, 그리고 무슨 샌프란시스코에서 다 데려온 노숙자야? 뭐 이런 시그 얘기까지 막 나오니까 디즈니사에서요 처음에 뭐라고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이 사진들은 fake, 가짜 뉴스다, and not from our production, 우리 영화사에서 나온 거 아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메일에 수정 요청을 했다라고 했어요. Photos are fake, 가짜 사진들이고 우리 프로덕션에서 나온 사진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페이크일까? 페이크일까? 의문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디즈니가 입장을 살짝 바꿨어요. 페이크, 가짜 뉴스다, 가짜 사진이다, 이러다가 한 며칠 있다가는 입장을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요, 이 사진들은 simply not official, 공식적인 사진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 바꿨어요. 가짜다라는 것과 공식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진이 맞긴 맞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PC에 물든 디즈니가 도대체 왜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fake다, 가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not official, 공식적인 사진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디즈니 돈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디즈니가요, 900 million dollar loss.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들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디즈니가 해고를 하고 있는데요, 2,500명 이상 더 해고할 거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든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디즈니가 또 한 번 때렸다, Disney strikes again 이라고 하면서요, Snow White is Hispanic, 그리고 7명의 난장이에는 6명의 엄청 키 큰 남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This is not Snow White, 이거는 백설공주가 아니야, This is Snow Latin X다, Snow Latin X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goes full walk on Snow White. Snow White 영화를 만들면서도 깨시민 워키즘에 충실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워크 디즈니 캐스트 스노우 화이트 앤 세븐 드워프스 위드 브라운 레이디 앤 번치 오브 톨 가이즈. 그래서 원작을 마구마구 훼손하고 있다, 원작을 마구마구 훼손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난장이가 왜 이래 라는 거고요. 자, 그 일곱 난장이 사진이 공개가 되니까 일부 평론가들은 디즈니의 파격 시도에 대해서 농담인가? 어리석다, stupid,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비판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디즈니사에서 연일 뭐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지만 이 잡음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워키즘의 워크 어젠다에 충실하기 위해서 별 희한한 짓을 다 하잖아요. 뉴욕포스트 여기 보시면 타겟에서 프라이드 먼스를 맞아가지고, 성소수자 무슨 달 이런 걸 맞아가지고 이
레인보우 아이템 너무나 많이 갖다 놨다가 백래시, 역풍을 엄청나게 맞았죠. 그래서 보이콧 당했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10일 동안에 10빌리언 달러를 잃었죠. 10빌리언 달러를 잃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매출이 어마어마해 줄어들고 있고요. 보이콧 타겟이라는 노래가 아이튠즈에서 1등을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치고 1등을 하고 있는 노래가 보이콧 타겟. 한동안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잃으면서도 PC, politically correct, woke, 깨시민인 척 이거를 따르느라고 디즈니는 원작을 훼손하고 넷플릭스도 주인공들을 흑인으로 쓰고 타겟이 레인보우를 갖다 놓고 그래서 돈을 잃더라도 이쪽으로 간다. 이거 뭐죠? 그래서 디즈니가 또 한 번 사고친다 라는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